이제 다섯 번째 트랙 넘어갑니다. 바로 이 트랙입니다. 카멜롯 바다 역장 계속해서 가보시죠. 출발스럽! 샌드박스가 페이스 조절을 위해서 조금 더 한두 개 정도의 결정적인 아이템은 피니시라인 직전에 아껴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재밌는 게 강성희 선수가 베이모스를 만약에 안 타는 상황이면 홍련 이재혁 선수에게 가거든요. 그런데 한때 이재혁이 홍련도 정말 매드공을 많이 찍었습니다. 그렇죠. 분명히 락스도 아이템전에서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어요. 지금 이미 저력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특히나 두 번째, 세 번째 랩 상황에서 좋은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. 그리고 1, 2, 3위 선수에게 지금 합해서 6개, 7개 실드가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걸로는 공격이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. 지금 상황이 순위는 이제 어렵잖아요, 락스. 그런데 한 명이 살아남았는데 그게 강석입니다. 저는 이건 분명히 변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번개 들고 있습니다. 양 팀 모두 들고 있어요. 이거 잘 이어졌죠. 야, 이거 뒤에서 브리핑 있었네요, 이거는. 잘 견디고 잠궈놓고 미사일에 번개까지 들어가면 1위를 따라가기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. 얼프 타이밍 약간 못 쟀어요. 이러면서 순이 만약에 도망가기 시작하고 지금 홍련으로 못 돌렸죠. 오히려 역으로 돌리고요. 이거 너무 저지르네요. 멀어요. 많이 멉니다. 타겟팅이 안 잡히겠는데요, 이러면? 네. 그리고 저 자폭은 일단은 돌리듯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거기다가 살짝 또 쳤고 사상우 선수는 템이 없고요. 잠금은 있는데 공격할 아이템이 너무 애매하죠. 오히려 박인 선수가 잠금 있는 상황에서 상대 잠가놨고 못 가요. 잡혔습니다. 여기 문제되면 저기 멀리 있는 김승태와 점이가 지금 돌고 있거든요. 여유 있게 락스가 잠금이 3개면 뭐합니까? 지금 잠가봤자 쏠 수 있는 게 못 잡아. 돌았어요. 여유롭게 돌립니다. 김승태 잠금이 무려 순차적으로 4개나 떴는데 결정적으로 상대방을 뛰어올릴 수 있는 공격형 아이템이 부족했죠. 다시 한번 남산 참을쇠가 떴군요. 네. 중요한 타이밍에 정말 적절하게 떴고 김승태 선수가요 하역장에서 보기 드문 장면일 수 있는데 7명의 선수가 다 가는 걸 볼 정도로 여유 있는 순위. 그래서 하역장은 이거는 굳이 락스가 왜 가져갔을까. 분명히 지난 시즌부터 워낙 카멜롯의 강점이 있었던 샌드박스였으니까요. 잠금이 많다는 건 역시 난전 상황에서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건데 1위를 타겟팅할 수 있는 거리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락스 입장에서는 아무리 잠금이 많아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.